2023 한국야쿠르트 세븐프로야구 오늘 LG 트윈스와 한화 이글스의 시즌 3차전 경기 박재용 해설위원과 손혁 해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LG 트윈스의 타순입니다. 1번 오지환, 2번 이대형, 3번 박용택, 4번 정성훈, 5번 이진영, 그리고 이제 오규민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타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오선진 1번 타자, 2번 한상훈, 3번 이대수, 4번 김태균, 7년차 김영민 선수고 선발로 등판을 해서 2 플러스 이닝 소화를 했습니다. 선발 포수로 나서고 있습니다. 1번 타자 오지환이 초구를 노렸습니다. 높게 떠오른 타구 중견수 정현석 아슬아슬 또 한 번 머리를 넘겨갑니다. 3루까지 갈 듯 갈 듯 2루에 멈추는 오지환. 명백한 이건 실책이에요. 그렇죠. 번트 자세 번트를 댔습니다. 김영민이 잡아서 오. 1루 발 떨어졌어요. 볼 뒤로 흘렀습니다. 홈으로 파고듭니다. 홈에서 득점. 실책성 플레이와 실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엄청 낮은 공 볼입니다. 볼넷입니다. 그제 경기에서 4안타 경기, 어제는 멀티히트. 바깥쪽 빠졌고 미트 맞고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이번엔 패스트볼. 절대 정직한 볼을 던지면 안됩니다. 그러나 센터 쪽 중견수 잡았습니다. 3루자 태급 홈으로 들어옵니다. 스코어 2대0. 풀 카운트 6구 다시 왼쪽에 높이 비슷한 궤적 따라갑니다. 담장 넘었습니다. 오늘도 담장을 왼쪽 담장을 밀어서 넘겨버립니다. 투볼 원 스트라이크. 단기 타고 중견수 앞에 안타. 정현석 이제 와서 끊었습니다. 박용택은 2루를 노리지 않고 1루에 멈춰섭니다. 볼넷입니다. 또 3자 범퇴로 막고 나서 3회 초에 또 좋지 않은 모습 나왔는데 높습니다. 떴습니다. 뻗습니다. 넘습니다. 스코어 5대0으로 멀찌감치 살아나고 있는 LG 트윈스입니다. 그런 생각을 먼저 갖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출루를 먼저 해야겠다. 높게 갑니다. 원바운드로 담장 때렸습니다. 2루까지 김경원이 장타를 선보입니다. 홈에서 예. 외야 쪽으로 보는 곳이 그렇군요. 밀어친 타구 중견수 앞에 안타. 김경원 3루 멈춥니다. 투투에서 한복판 삼진. 무슨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예. 높게 내야에 떴습니다. 2루 손주인이 잡아내면서 투아웃. 확실히 불리한 카운트에서 스코어를 많이 노리게 되죠. 스윙 삼진. 서도 득점을 올리지 못했지만 유격수 쪽 땅볼 오지환이 살짝 이동해서 잡아놓고 1루에 원아웃입니다. 초구 타격 유격수 쓰러지면서 글러브를 내려봤지만 글러브 맞고 느리게 좌익수까지 흘렀습니다. 캐치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예. 땅볼 2루 쪽 유격수 거쳐서 1루 병살타. 잘 갖다 맞힌 타고 중견수 앞으로 빠져나가고요. 인데요. 예. 특히 이제 어깨 쪽이나 팔꿈치 쪽에는 다시 왼쪽에 안타. 그런 부분에서 볼넷 오늘 두 개는 정성훈 선수한테 좋은 어떤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체크 스윙이 공에 와서 맞았고 3루 먼저 그리고 1루 1루에서 더블 플레이. 볼넷입니다. 김일엽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당긴 타구 3루간 빠져나갔습니다. 2루자 3루 밟고 홈까지 들어옵니다. 스코어 7대0. 양팀의 3루 베이스 코치는 모두 지금 머리 쪽에 맞았나요? 조윤준 선수가 대주자로 나갔습니다. 아 밀어내기 볼넷 한 점이 더 납니다. 배스 던지듯이 타격을 했습니다. 높게 뜬 타구고요. 중견수 잡았습니다. 하겠습니다. 초구부터 당겨보았습니다. 1루 쪽 힘없이 구른 타구 1루수가 투수에게 토스하면서 원아웃. 첫 스타트가 좀 잘못되긴 했지만 박용택 선수 어깨에 감안한다면 충분히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오규민 선수가 직접 잡아서 1루에 투아웃. 오구 스윙 선진. 오규민 데뷔 첫 완봉승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한화 이글스를 개막 13연패에 몰아넣었습니다.